네, 안녕하십니까. 상민통원입니다.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차량을 보시면, 자, 스카니아 P360 모델입니다. 이 앞에 영상에 이 차량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는 것에 대한 이제 좀 간단한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스카니아 P360에 대한 뭐 재원이라든지 바깥에 뭐 외관, 그 다음 실내, 그런 이제 전반적인 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니아 P360 차량은요, 윙바디 차량으로 최적화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형 트럭의 경제성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트럭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두루 갖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차량에는 일반 차들이 흉내 내지 4.5톤 차량에 대부분 적용이 안 된 리타더가 이제 기본 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차주님들의 좀 안전성과 그 다음에 또 유지 관리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면을 좀 보시면은요, 정식 명칭은 요 칼라는 이제 지중해 블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되게 좀 화려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사이드 미러 쪽도 이제 같은 칼라로 해서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차량은 이제 순정으로 지금 나온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자, 조수석 쪽에 저 위에 스포일러 쪽에 보면 이제 카메라가 있습니다. 저 카메라는 전방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이제 카메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실내 안에 들어가면은요, 풀 HD로 이제 9인치 이제 터치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륜과 전방을 볼 수 있는 이제 화면도 있습니다. 자, 옆에 좀 보시면, 자, 제가 이제 타이어를 보여드리면 295에 80R 사이즈인데, 이게 일반적인 4.5톤이나 5.5톤 차량의 타이어 사이즈인데, 이 차량은 385 사이즈로 바꿔서 15.5톤으로 등록이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도로 사정에 좋게 조수석 쪽으로 연료 탱크와 이제 요소수 탱크가 있어 가지고 어느 주유소를 들어가셔도 주유하기가 좀 유용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요즘에는 사이드 프로텍트가 좀 이렇게 넓게 나오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1-2cm 정도 사이즈로 나왔는데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폭이 한 15cm 이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축도 똑같이 295에 85 사이즈냐 더블로 좀 되어 있고요. 자, 요게 지금 싱글로 되어 있는 요 가변축은 스카니아의 큰 자랑이자 장점입니다. 요 차, 요 같은 경우는 순정입니다. 순정으로 되어 나오는 건데, 정말 좋은 게 뭐냐. 앞 조향을 틀면은요, 요것도 같이 돌아가요.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윙바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을 하려면 상당히 크게 돌아야 하는데, 좀 약간 좀 좁은 공간에서도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좀 유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스카니아의 또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일반적으로 4.5톤이나 5톤 같은 경우는, 자, 즉 프레임이 프레임 T 두께가 이 차량은 9.5T로 나왔습니다. 자, 일반적인 뭐 국산차라든지 아니면 다른 수입 차량을 보게 되면은 이 프레임 두께를 보게 되면은 7.5T에서 8.5T고 사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9.5T로 나왔습니다. 9.5T로 나왔기 때문에 뒤틀림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쭉 한번 와보시고요. 이제 이 타이어 옆에 보면은 좀 요거는 이제 에어백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무진동 차량입니다. 근데 무진동이라는 차량 그 명칭은 조금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진동을 하는데요. 이거는 좀 저진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진동 차량이고요. 에어 포백 시스템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배터리 이제 커버인 것 같은데, 출애라든지 그런 차량에 있는 스텝이 좀 있어요. 요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반 4.5톤이나 5.5톤 차량에는 이제 요런 이제 발 스텝이 없는데,
지금 스카니아 P360의 모델은 좀 요게 좀 있고요. 요게 좀 특징이 좀 있고요. 지금 이제 바깥에는 이제 외관 쪽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실내가 좀 어떤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딱 탑승을 딱 해보니까 제 눈에 보이는 거는 딱 네 가지 정도가 좀 일반 차량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를 제가 눈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눈에 좀 탁 들어오더라고요. 자,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리타더가 지금 이게 지금 5단이 있습니다. 이게 4.5톤, 5톤에는 솔직히 리타더가 있는 모델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스카니아 P360에는 리타더가 1단, 2단이 아닌 5단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배기 브레이크가 되어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전자식 바퀴 브레이크가 이 앞전에는 이제 수동식 바퀴 브레이크가 이제 적용이 돼서 왔는데 이 모델, 우리 사장님 모델에는 이제 전자식 바퀴 브레이크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바깥의 부분을 좀 보여드렸던 가변축 있죠. 가변축인 이 모델은 이제 순정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순정 모델이어서 특장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스위치가 좀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크게 장점으로 좀 보는 거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는데 엔진 터널이 있습니다. 그 엔진 터널이 이게 제 같은 경우는 뭐 제 차량도 예전에는 이제 엔진 터널이 있었는데 엔진 터널이 있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접근성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배도로 넘어갈 때 좀 불편한 거는 있지만은 뭐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보다도 운전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엔진 터널이 있음으로 해서 좀 이렇게 선반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게 제가 이렇게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니까 냉장고, 요게 지금 냉장고인데요. 냉장고도 일반적인 모델들은 엔진 터널이 없으면 좀 밑에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특히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뭘 이렇게 꺼낸다든지 이렇게 뺄 때 보면은 핸들이 저절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게 되면은 차가 아무래도 차선이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뭐 첨단 안전 사양이 있어서 차선을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은 뭐 이탈 방지도 있고 뭐 차를 자체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기능은 다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산차에도 요즘에는 기본으로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요렇게 저의 입장 같은 경우는 좀 엔진 터널이 좀 있으면 운전을 하시면서 어떠한 물건을 이렇게 빼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 그리고 자, 이 지금 베드 침대를 좀 보시면은요 이제 일반 차량하고 좀 닿습니다. 요거는 일반 뭐 스펀지라든지 뭐 그런 거로 이제 베드를 만든 게 아니고 포켓 스프링입니다. 자, 일반 우리 이제 가정 우리 지금 집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침대가 이제 일반 스프링이 있고 또 포켓 스프링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포켓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침대 이제 매트리스라고 보시면 되면 아무래도 짧은 시간을 좀 주무시더라도 좀 편안하게 좀 주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 시트가 요게 지금 요게 정말 천연 가죽으로 된 제품이에요. 그리고 열선 통풍이 다 되기 때문에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정말 쾌적하게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우회를 좀 보시면 우회를 보시면은 이제 선루프가 있습니다. 이제 선루프는 이제 자동이 아닌 이제 수동식입니다. 예, 수동식 선루프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대부분 4.5톤, 5톤 차량의 디스플레이어 쪽에 보면은 되게 7인치 커봤자 8인치거든요. 이 차량은 9인치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시동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자식 바퀴 브레이크입니다. 그 예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는 여기 이제 수동으로 이제 바꿔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저희 사장님은 정말 다행히도 요게 지금 전자식으로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보시면요 이제 스카니아 이제 나오고요. 요 사이즈가 지금 9인치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화면이 크면은 아무래도 운전하시기도 되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뭐 다 되는 거고요. 이거는 또 일반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화물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기 도로 연수를 할 때 제가 이제 설정을 좀 해드릴 건데 높이 폭 그런 관련된 거를 사장님이 이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길만 가르쳐 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버튼은 뭐 다 똑같아요. 뭐 우리 뭐 국산 차량하고 다 똑같은데 예, 순정이다 보니까는 가변축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예, 버튼이 좀 있다라는 거고, 뭐 차선 이탈, 뭐 제어장, 자동 제어장, 뭐 긴급 제동이라든지 뭐 그런 버튼은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국산 차에도 그런 기본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제가 이제 도로를 지금 이제 한성특장 이제 주차장에 와 있고요. 타이어를 이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성특장 이제 공장에 좀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거리는 상당히 짧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운전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